사진은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나라 중 하나인 몽골에서 촬영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은은 은색의, 하는 강이란 뜻으로 은색의 강이 마치 흐르는 것 같다는 의미로 은하수이죠. 이 은색의 강들은 사실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만든 은색의 강을 은하수라고 하죠. 하지만 이 지구에서 보이는 은하수도 은하수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 은하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은하수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돌고 있는 원반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무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이 은하에서 가장 중심의 밝은 이 부분을 은하 중심이라고 하고, 이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는 이 별들을 나선팔이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한 여 정도 애매한 이곳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고, 이 지구에서 이렇게 은하 중심 쪽으로 바라보면 길쭉한 이런 은하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하의 크기를 보면 지름만 해도 무려 35kPa, 다시 말하면 35,000파색만큼의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는 무려 10만 광년에 해당하는 거리죠.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우리 태양계까지의 거리는 8.5kPa, 즉 8,500파색입니다. 이 거리는 무려 3만 광년이나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것을 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하에서 은하 중심에는 늙고 붉은 별들이 많습니다. 자, 늙고 붉은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구상성단이라고 했죠. 이런 구상성단이 은하 중심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약간 밝은 붉은빛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나선팔은 젊고 푸른 별들이 많습니다. 자, 젊고 푸른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이 산계성단이죠. 즉 산계성단들이 이곳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선팔에 젊고 푸른 별들이 왜 많냐고 하면 바로 이 나선팔에 성감물질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감물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주에 떠다니는 가스와 먼지들인데, 이 가스와 먼지로부터 별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감물질이 많은 이 나선팔에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젊은 별들이 많은 것이죠.